생명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생명, 생기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생기, 생명의 본질은 뭐라, 무엇이다? 진, 선, 미, 진, 선, 미를 다 합하면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 아,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 중에 가장 강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모성애예요. 모성애예요. 그런데 아기가 죽었어. 그러면 그 가장 강한 모성애 가지고 아기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자, 그거는 엄마의 사랑도 결국은 어떤 사랑이에요? 네, 속상한 사랑이에요. 네, 말 안 들으면 속상해. 네, 그런 거를 조건적, 이기적, 결국 엄마의 사랑도 자기 애기가 아프면 속상하고 남의 애기가 아프면 뭐예요?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그렇게 큰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그 인간의 사랑 중에 모성애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죽은 아기도 살릴 수 없다. 그러나 죽은 개구리를 살리고 죽은, 그래서 요즘은요, 여러분, 제가 저녁에 얘기 안 했지만 죽은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것도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분명히 죽었다고 전문의가 와서 사망진단을 했는데 4시간 후에 살아났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자동소생현상이라는 명칭까지 생긴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게 지난, 그런 현상이 지난 한 1년 반 전에 이란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들은 사형입니다. 무조건. 그 37살 난 그 마약 사범이 체포가 돼가지고 교수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탁 받으면 이제 죽으면 의사가 와서 공식적으로 진단합니다. 사망 진단. 그 뭐 틀림없이 죽었어. 눈도 열어서 비춰보니까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사망했음. 그래서 사형이 끝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 인도를 그 다음날 하는데, 예, 이제 냉동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가족들이 와서 시신 인도를 해가지고 가려는데, 냉동고에서 꺼내놨는데, 이 서류를 잘못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가족들이 또 시청에 가고 동사무소에 가고 뭐 댕기면서 서류를 다시 해오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케이, 서류가 접수가 되고, 그래서 시신을 이제 인도 받아서 이제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비닐백 아니에요? 그 이제 지퍼가 있는데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에. 그래서 온 세계 그때 다 뭐 신문 텔레비 방송이 나갔어요. 그 왜 난리가 났냐면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또 이제 또 참 이 정이 많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여놓고 또 죽이냐? 그 말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마약한 일도 있어 없어? 없어. 마약한 범죄 가지고 사형은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고 막 전국의 의견이 이렇게 양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거는 알라하 신의 무슨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무마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제 한국에도 그런 이런 단어가 나타났죠. 한국 사람들이 그 좀비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좀비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좀비가 뭐예요? 듣긴 들었는데 뜻을 몰라요? 네, 요즘 이제 이 좀비라는 게 젊은 층에서 좀비라는 게 유행을 하는데 이 좀비가 뭐냐고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좀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정신없이 걸어다니는 거.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어디 있냐면 뭐예요? 저 유럽 지역에 이제 좀비. 예. 거기서는 좀비라고 그러면 다 알아. 그 왜 한국에는 왜 없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한국에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왜 미국 사람 안 합니다 그거. 막 죽은 사람을 막 죽이더라고. 사람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그걸 죽여요. 뭐요? 콧구멍도 막고 뭐요? 다 막고 막 먹에다 수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살아나는 것처럼 골치 아픈 거 없습니다. 골치 아파요, 여러분. 네? 재산 분배는 다 해놨는데 살아나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너는 죽었으면 죽어라. 다시는 살아나지 뭐요. 그걸 다시 못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풍습이 있어.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자동 소생 현상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각 유수한 대학병원에서 대개 몇 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나느냐 이런 거. 그래서 꼭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은 결국은 뭐가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핸드폰. 네, 핸드폰. 네. 자, 핸드폰 죽었다 살아나요, 안 나요? 왜? 전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요. 전기 없으면 이 죽은 핸드폰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금붕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게 다 뭐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생명.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이 생명에 아이디어가 없어. 왜? 우리가 생명을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물이 생명이다, 산소가 생명이다, 이러고 온 거야. 생명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고. 물은 물질 아니에요. 산소도 물질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연애할 때는 뭐라 그래? 당신은 나의 생명, 이렇게. 그 생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데나 들이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생명이 뭔 줄 모르니까. 생명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뭐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생명이다. 예.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실의 극치요. 선의 극치요. 아름다움의 극치다. 이 말이에요. 그 극치의 에너지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뭘 하고 있냐면, 한국말로는 아직 이게 올바로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cryogenics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cryo는 냉동입니다. 냉동시켜서 살린다. 재밌는 말이죠. 그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 이거 하면은, 이거 하는데 4억 내지 5억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부채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즉시 어떻게? 얽혀요. 그 이제 얽히는, 그러니까 급속 냉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쫙 얽혀가지고 보관해 줍니다. 해가지고, 20년, 30년, 50년 후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발견되면 그때 어떻게? 얽혔던 거 녹여서 치료하면 나면 그때부터 또 살면 된다. 자, 여러분, 50년 후에 또 살아나면 살만 날까요? 혼자서 완전히 뭐 돼서? 완전히 존놈이야. 그렇죠. 완전히 다 달라졌어. 그래서 크라이제닉스라는 걸 합니다. 지금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무덤에 있지 않고 냉동실에 얽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은 이 항암 치료의 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점심 시간부터 그룹 상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어찌하오리까입니다. 뭐를 어찌하오리까? 항암을 어찌하오리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이미 뉴스타트를 통해서 배우셨다시피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전자 변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이 됩니다.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그 유전자 변질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 여러분, 강의에 다 나왔잖아. 환경. 예, 네, 보세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인데 이렇게 몰라가지고 힘 나갔어요. 네.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환경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뭐를 선택했어? 증오하고 분노하기를 선택해버린 거야. 그거는 뭐가 뭐 사이에서 투쟁이에요. 갈등이에요. 정신과 잡신의 투쟁이에요. 성령과 악령의 투쟁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다. 진실과 사실의 투쟁이다. 아시겠죠? 자, 왜 우리는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사고방식이 무선적으로 굳어 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굳어 있기 때문에. 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해주고,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예요? 이게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무조건적 사고, 사랑이란 건 뭐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사랑했듯이 상구는 어떻게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네. 무조건 사랑. 네. 무조건 사랑하면 그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더 좋고 그 사람 말을 뭐예요? 더 잘 들어요. 개 훈련시킬 때 보면 개가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말을 최고로 잘 들어요. 기꺼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조건적이었습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아오면 칭찬해주고 못 받아오면 뭐예요? 야단 맞고. 시킨 대로 잘 해놓으면 칭찬받고, 안 하면 매 맞고.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상이에요. 우린 그렇게 커왔어. 그렇게 배우고.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안 하게? 안 변한다. 또 뭐를 또 잘못한 거를 찾아내가지고 야단을 치고 벌을 줄지, 언제 뭐가 걸릴지 약간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뭐예요? 모든 게 오케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좀 바쁜 일이 생겨서 밖에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할머니하고 있으면은 떨어지기가 싫어.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뭐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자진해서 뭐요?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막 놀아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적 선택을 아주 쉽게 해버립니다. 왜? 우리 자체 사고방식이 조건적으로 이미 뭐예요? 세뇌가 딱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용서하자. 그래서 그 성령, 정신님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걸 강력하게 선택을 하면, 아, 내 마음속에 용서가 돼요. 이야, 이게 용서가 되네. 이야, 참 놀라운데. 예. 네. 이렇게 되면서 엔돌핀이 생산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면 나의 꺼졌던 유전자도 어떻게?
싹 켜지기 시작해. 예. 네. 자. 아.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사실상 정상 상태에서 유전자가 정상 상태에 있는 건강한 세포가 유전자의 변질로 비정상 상태로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변질된다면 비정상 상태에 있는 암세포의 암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엇으로? 환경의 개선으로. 그리고 나의 새로운, 뭐예요? 선택으로. 다 배운 그대로 좀 적용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이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이 쉬울까요? 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울까요? 네. 돌아오는 게 쉬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정상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압력을 가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 막 자꾸 나쁜 환경, 외부적 환경, 나쁜 외부적 환경을 자꾸 갖다가, 그러면 드디어 정상세포가 할 수 없구나. 아무래도 이 정상 상태에서는 나는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나쁜 환경, 내면적, 외부적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되기 위하여 변질돼서 암세포가 돼요. 아무리 착한 애가, 여러분, 큰 나쁜 애들 속에 뭐예요? 섞어 놓으면 이 착한 애도 할 수 없이 뭐예요? 나쁜 애가 돼요. 그러면서 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암 유전자는 계속 항상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모여서 부르는 암세포 주제가가 뭔줄 아세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예.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 싶어요, 고향으로. 원래 정상으로. 그런데 희한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타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거는 그렇게 쉬운데 암세포는 다시 정상으로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가정하에 현대의학이 발달한 겁니다. 현대의학의 암치료법은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 줄을 몰랐어요. 그냥 정상세포 그냥 어쩌다가 암세포로 변하는지, 암세포라는 것만 또 따로 생기는지 몰랐어요, 우리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현대 의학자들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암세포, 암덩어리만 떼내자. 암세포만 죽이자. 유전자 생각은 해요, 안 해요?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받고 계시는 이 항암 치료가 그때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을 몰랐을 때 고안된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여주는 그 면역세포, T세포가 있는데, 항암제는 T세포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하면, 암세포도 죽여서, 암덩어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도 죽여요? 예, T세포도 죽이고, 정상적인 많은 정상세포를 죽여서, 몸, 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어떻게 해요? 아주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자, 내 건강을, 볼모로 해가지고, 그게 손해를 보면서 암을 줄여간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뭐만 봐요? 암만 봐요. 아, 암이 어떻게 해요? 5cm짜리가 2cm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어떻게 해요? 죽을 맛이야. 항암 치료 전에 건강 상태보다, 항암 치료 끝나니까 막 죽겠어. 면역력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자, 일단 좀 중단합시다. 왜? 무슨 수치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으니까. 왜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요? 항암 치료 때문에 떨어진 거야. 백혈구들이 바로 면역세포들인데, T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받고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암이 이제 정신을 차리면, 이제 항암 폭격도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거 우리 세상이구나. 하고 암이 쫙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커졌네. 또 치료합시다. 이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은 점점 떨어져. 그동안에 암은 어떻게 되게? 암은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암제 들어 안 들어요? 안 듣게 돼요. 이런 상태에 되면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보다 항암 치료 처음 시작할 때보다 한 6개월 내지 1년, 1년 반 치료하고 나면 상태가 더 어떻게 돼 있어? 더 악화되어 있는 거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야. 응? 아시겠죠? 암이 생긴 근본적 문제가 유전자 변질이다. 그러면 유전자를 회복시키도록 선택을, 내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좋아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사들은 자기 직업의식이 있어요, 직업의식이. 의사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은 누가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환자가 알아야 돼. 의사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의사는 이거 알고 싶을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의사가 다 이걸 안다면 모든 의사들이 이상구 박사가 됐을 텐데. 그렇죠? 병원 수입이 어떻게 될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벌어져. 생명의 문제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지금 희생해가면서 뭐예요?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래. 그렇게 돌아가. 그래서 각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뭐를 희생시켜요? 생명을 희생시키잖아요.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온 세상이 사실 그 시스템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희생하면서 경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유전자는요, 이 비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는 적극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암 환자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합니다. 여러분, 자, 담배 피워서 폐암 걸린다고 해서 금방 폐암 환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피우고 또 피우고 어떻게 피워야 돼요? 헌신적으로 피워. 그리고 헌신적으로 화내야 되고 헌신적으로 짜증내야 되고 헌신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세포를 정상 유전자를 막 괴롭혀야 돼. 그래야 할 수 없이 정상 유전자 그럼 깡패 될래. 이래서 암세포라는 깡패세포가 돼버렸다. 그래서 정상 건강한 사람이 드디어 그런 아주 나쁜 환경에 사로잡혀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렇죠. 본의 아니게.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암 환자로 진단받을 수 있는 때까지는 대개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장구한 세월이 걸려요. 그런데요, 그런 환자들이, 그래서 암 말기가 돼서 다 병원 가서 치료하고 치료에 실패해서 뉴스타트에 와서 뉴스타트에 탁 감동을 받고, 그렇지! 바로 이거구나!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단 3개월 만에 암이 없어졌어. 6개월. 네, 되게 한 1년. 지나면, 박사님, 낫습니다. 네. 자, 시드니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누가 보내서 왔어요? 이재혁 씨. 예. 네. 그런 분이 보냈어요. 임파암 환자예요. 임파암 말기야. 사기야. 의사가 이거. 그래서 여기 오셨어. 와가지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호주에 가셨어. 돌아가셨어. 예. 네. 4개월 후에, 박사님, 오늘 검사했는데, 완전히 암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큰 복이요. 그 암 환자 그렇게 많은데도. 네. 또, 이제 그 이재혁 씨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뭐예요? 다 뉴 스타트 가라 그래도요. 안 와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 와 오셨다는 이 자체만 해도 참 복을 타고 나신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보세요. 5년 내지 7년까지 걸려가지고 암 환자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단 3, 4개월 만에 팍 정상 그러니까 여러분, 암세포는 지금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뭐만 공급해주면 좋은 여건, 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식에다가, 운동에다가, 좋은 공기에다가, 휴식, 절제, 이게 바로 뭐예요? 암세포의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상적인 여건을 형성해 주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 여러분이 뭐 이상구 박사 기술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의 생명의 법칙, 원칙, 진리야, 진리. 진리 속에서 여러분은 낳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비정상 유전자가 돼서 암 환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비정상 세포가 된 이 암 세포를 무슨 세포가? T세포가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이지를 못하는 그것이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면 이 못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 T세포 속에 있는 뭐예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이 말이야. 왜 꺼졌어요? 아니, 대답이 척척 나와야 돼. 이때 기가 막혀서 이래야지. 다 아는데 모르는 거야,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척척 하면 뭐예요? 삼척 탁 이제 이렇게 돼야 여러분의 안에서요, 이 진리로부터 나오는 힘이 생겨. 그걸로 유전자가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T세포의 유전자도 문제가 있어. 왜 꺼졌어요? 이것도 환경적 문제야. 그렇죠? 내 생각의 문제. 정신님이냐? 잡신놈들이냐? 이것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진실의 나냐? 사실의 나냐?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쪽에 끌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뉴스타트에 와셔도 이 잡신은 뭐라 그럴까요? 포기해. 너는 안 돼. 포기해. 뭐 한자고 여기 와가지고 죽치고 있어. 아,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냥 이때까지. 그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 술? 그러고 살아? 뭘 발버둥 치고 있어? 창피하게. 이게 잡신이 그렇게 나를 자꾸 속이는 거야. 예, 알겠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게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유전자의 문제고, 유전자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뭐예요? 생명, 생기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거야. 암의 문제는 유전자의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의 문제. 그거면 끝나.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는 유전자 얘기도 안 하고, 생명 얘기도 안 하고, 예, 죽이자는 거예요. 방구 소리가 뭐 그래요. 아, 얘가 방구일 겸.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면서, 암세포를 내 몸속에서 죽여주는, 자연치유를 일으켜주는, T세포까지 같이 죽이니까 그런 치료로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 치료에는 치유율이라는 통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명의 이런 암 환자가 있다면 이런 치료를 했을 때,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치유가 되는가? 그런 통계 있게 없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통계가 뭐, 무슨 통계가 있게? 예. 생존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생존율,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좋아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의사의 대답은 치유율은 대답 안 합니다. 왜? 치유율은 없으니까. 그럼 무슨율? 생존율. 생존, 이 치료를 받으면 몇 프로나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의사는, 100명이 치료받으면 30명이 치유됩니다. 이게 치유율이야. 그러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의사는 생존율로 대답해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100명의 이런 암 환자가 있는데, 이런 항암 치료를 받으면, 치유는 안 되지만, 1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을 확률은, 70%. 2년 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은, 50%.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긴 생존율이 뭐예요? 5년 생존율입니다. 5년 생존율은 35%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낫냐 안 낫냐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뭐예요? 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않고 암은 아직도 몸속에 있을지라도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을 생존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환자들은 그 생존율을 무슨율로 착각합니까? 치유율로 착각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극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치유율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완치라는 겁니다. 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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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제 완 자는 여러분이 아는 거고, 완전하다는 거. 이 치 자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완전한 치유.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원해요. 자, 뉴 스타트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께 이제 확신시켜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 현대의학에서 완치라는 건 뭐게? 완전한 뭐예요? 치료입니다. 예. 치료는 치유하고 달라요.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을 줘서 혈압이 탁 떨어지면 그게 치료가 잘 됐어. 그럼 치유된 겁니까? 혈압이란 병 자체는 안 났어. 왜? 약으로 뭐예요? 혈압이 떨어졌지. 당뇨 약으로 뭐가 떨어졌어? 당이 떨어졌지. 당뇨병은 치유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을 치유해 주는 약은 없습니다, 지금. 왜? 모든 병은 뭐 때문에 생겼는데? 유전자 변질로 생겼는데? 어떤 약도 약을 먹음으로 해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알아라, 이거예요. 이것부터 알면 여러분이 그 항암 치료에 대한 뭐라 그래요? 항암 치료에 대한 어떤 그 이상한 뭐 아무래도 항암 치료 받아야 될 텐데라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부터 해방해야 돼. 그러니까 항암 치료로는 치유가 안 된다. 자, 현대의학에서 완전한 암 치료, 완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아닙니다. 치유는 무엇을 해결했기 때문에 낫는 것이 치유입니까? 원인, 원인. 현대의학의 지금 현재 암치료는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뭐요? 약으로 암만 몸에서 완전히 없애주는 것을 완치라고 합니다. 자, 현대의학에서 완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연기암이라는 암입니다. 연기. 자, 연기에서 조금 나빠지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되면 이제 말기가 된 것. 연기암은 자, 연기암 전에는 뭐가 있게요? 양성 종양이 있습니다. 연기암은 어떤 암이냐 하면 이게 암은 암인데 뚜껑 막으로 탁 둘러싸여가지고 이 암이 이 속에서 딱 숨어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연기암이라고 합니다. 저 연기암이 조금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 뭐 암세포 쪽으로 봐서는 상황이 좋아지면, 생활습관이 더 나빠진다든가 더 나쁜 선택을 한다면, 그때는 연기암이 일기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이막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일기암이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연기암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 때문에 이게 발견이 되냐면은 의료보험 때문에. 소위 뭐예요? 정기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럴 때 발견이 되면 그야말로 대박이죠. 그렇죠? 왜? 이건 어떻게만 하면 되니까. 그 부위만 어떻게 해요? 쫙 도려내면 끝이야. 그야말로 뭐예요? 완전한 치료야. 그러나, 이 연기암이 생긴 원인은 제거했게 안 했게? 안 했어. 그러면 이 원인은 그대로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암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 연기암입니다. 연기요. 그러면 이제 싹 돌려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예, 넌 억세게 재수 좋은 년이야. 그래서 한턱 뭐요? 쏴, 뭐 쏠까? 야, 삼겹살 집에 가자. 가서 또 아침 이슬 한장 걸치고. 이 원인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뭐라 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암액땜을 했다. 이제 다시는 나는 암에 뭐예요? 안 걸릴 거야. 이런 형편없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정신을 좀 차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 연기에 발견돼서 참으로 다행이긴 다행이지만 내 몸에 왜 이렇게 암이 발생했을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쾌락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재수 좋다, 운 좋다. 연기가, 연기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다가요, 이제 치료하고 또 이제, 계속 암을 생기게, 암이 생기게 된그 나쁜 생활 습관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재발합니다, 여러분. 그럼 7, 8, 9일 후에 허리가 아팠대. 그 이상하대서 병원에 가보니까 척추에 전이가 되어있어.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인 완전한 치료, 소위 완치는 치유가 아니랍니다. 치유는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어야만 치유가 됩니다. 뭐를 받았어? 생명을 받았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항암 치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을까? 예? 네? 어떤 사람이? 예. 네. 돈 많은 사람, 그렇죠? 재벌. 돈이 많으니까 최고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재벌 다음에, 재벌보다 권력자들.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 최고 치료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보다 더 좋은 치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 암센터 소장님. 자기 자신이 암에 대해서 잘 알아. 여러분. 이분이 암센터 소장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제 후배야. 아시겠죠? 이분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책도 쓰고. 예. 자, 암센터 소장님이니까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았겠죠? 그렇죠? 몇 번 재발했다고요? 11번 재발했다.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는 암센터 소장님도 항암 치료로는 결국 재발밖에 없다. 아시겠죠? 왜? 원인을 제거해주지 않고 항암 치료를 받을수록 자꾸만 뭐예요? 면역력을 파괴하니까. 이분이 대장암 2기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돼가지고 대장암 2기쯤은 문제없다. 항암 치료하자. 그 최고의 치료를 받았어. 암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줄어들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암이 줄어듭니다. 자, 암이 처음에 보니까 5cm야. 그래서 치료합니다. 치료하는데, 와, 성공적이야. 2cm로 팍 줄었어. 여기서 환자들이나 우리 의사들이 여기서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우리 의사들은 이 질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자, 5cm짜리 암덩어리가 2cm가 됐다면 몇 프로는 죽고 몇 프로는 살아난 겁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60%는 죽었어. 그리고 이건 뭐예요? 40%가 살아남았어.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야 돼. 왜 죽은 놈은 왜 죽고 왜 산 놈 살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죽으려면 다 죽어야지. 그 당시에는 우리 의사들도 이 5cm라는 이 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수십억 개의 모든 암세포들이 다 암세포라고 생각했어.
보니까 아니야. 그 5cm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는 거기에는 순한 놈도 있고 뭐요? 네, 악바리도 있고 다 달라.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부 사이에 아기를 낳지만 다 달라 안 달라. 그거지. 여기 암세포들도 다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40% 2cm 얘들은 뭐예요? 독종들이야. 그러니까 항암치료 기껏 해가지고 어떤 놈만 죽이고 순대기들만 죽이고, 예, 독종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치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암을 더 독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얘들은 독종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항암치료를 왜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으니까 좀 중단하고 휴식기간이 필요해. 휴식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3cm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치료를 해. 얘들은 쉽게 죽을까요? 어렵게 죽을까요? 아주 어렵게 죽어요. 그래서 이게 실컷 치료한다고 했는데 이게 2.5cm야. 환자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왜? 처음에는 뭐예요? 5cm가 2cm가 되었다면 이제 3cm는 뭐예요? 이번에 치료하면 싹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독종들이기 때문에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 자, 또 백혈구 수치 회복할 때가 또 쉬어야 돼. 보면 2.5cm가 3.5cm가 돼. 자, 그러면 얘들은 본래 독종이네, 독종. 본래 독종이 벌써 뭐예요? 1차 항암 치료를 겪고, 그 다음에 또 2차 항암 치료를 겪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어 있겠냐, 독종이. 여기 역전의 용사들이 되어 있어. 악바리들이 되어 있어. 아시겠죠? 애들은 벌써 뭐예요? 두 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도 뭐예요? 살아남은 놈들이에요. 앞으로 치료 전망이 어떻소? 다 이래요, 여러분. 항암 치료란 거는. 네? 그래서 또 치료를 하면 이제는 3cm. 그리고 얘들은 조금 휴식하면 뭐예요? 4cm. 이렇게 돼가지고, 자, 5cm가 결국 4cm인데, 이놈들은 뭐예요? 여기는 5cm일 때는 순대기가 60%였다고. 근데 여기는 순대기 수 없어. 이제는 뭐가 돼버렸어요? 에, 악바리 중에 악바리 조폭들이 돼있어요. 조폭들은 겁난 거 없어. 그래서 여기서 또 치료를 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어. 4cm는. 아니면 도로 뭐요? 도로 커져버리고 도로 전이가 되어버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당황했어.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치료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그래서 이제 일반 항암제가 이 지경이 돼서 일반 항암제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소위 표적 항암제로 들어갑니다. 표적 항암제는 유전자, 그 약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검사를 하고 삽니다. 이 표적 항암제가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표적 항암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항암제로 지금 이렇게 온 기간이 대개 한 1년 혹은 7, 8개월 이렇게 걸려서 드디어 아하, 일반 항암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면 그때 표적 항암제를 썼는데, 여기에 이제 5cm가 됐던 암이 표적 항암제를 쓰면 금방 뭐예요? 2cm 탁 이렇게 됩니다. 우와! 환자들 뭐라? 이제 살았구나. 그다음에 또 표상암은 1cm. 우와! 이제 살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0.5cm 이까지 하는데 한 3개월 내지 4개월 걸렸어. 그다음에 5개월째 2cm. 왜 그래요? 왜 4개월, 3, 4개월이 지나면 왜 암이 더 커지게? 이거를 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도 별로 없는 이 표적 항암제를 왜 처음부터 쓰지, 왜 여기 와서 씁니까? 처음에는 일반 항암제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왜? 내성이 금방 생기니까. 그래서 일반 항암제를 써가지고 약한 1년, 6개월 내지 1년, 1년 반 동안 끌어왔다가 안 되면 표적 항암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환자는 와, 이제 낫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3, 4개월 정도 지나면 내성이 생겨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요? 내성이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임상 실험 하자는 거예요. 그 환자들은 뭐 새로운 약을 써보자 그러면, 아, 이거는 뭐예요? 낫겠구나. 자꾸 지푸라기만 잡는 거야. 그래서 지푸라기를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뭐예요? 면역 항암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면역 항암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면역 항암제를 쓰면 면역력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면역력이 표면적으로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또 요즘 무슨 치료가 있어요? 면역 세포 치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몸에 힘이 빠진, 그렇죠? 유전자들이 꺼진 T세포를 꺼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연구를 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알레르기 전공이니까 알레르기는 맨날 T세포 가지고 연구했어. 환자들 피 뽑아가지고 T세포 꺼내가지고 이 T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이 T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면 알레르기가 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환자의 T세포를 꺼내가지고 실험실에서 막 자극제를 줘요. 그러면 T세포가 성이 나가지고 어떻게? 캬, 이제 화가 난다. 그거를 알레르기 환자들한테, 기관지 천식 환자들한테 넣어줘. 안 나. 나는 그 걷다가 안 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걸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 환자 몸속에 도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T세포 유전자가 왜 꺼져 있어?
환자 몸 안의 환경,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야. 결국은 그 본래 환경으로 들어가면 밖에 나와서 이상구 박사가 막 자극을 해서 썩나게 만들어도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응? 의사들이 해주는 거. 요즘 뭐, 그런 면역세포 치료, 옛날에 뭐, 400만 원 이래서 하여튼 요즘은 올라가지고 뭐, 800만 원, 뭐, 그래서 12번 하면 뭐예요? 9,600만 원, 1억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는요, 일반 대학병원에서는 안 합니다. 왜? 그거 효과 없다는 게 이미 뭐야? 입증이 돼버렸거든. 그래서 대학병원 아닌 데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한대요. 그래서 한국 환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몰라요? 이 유전자 생명 원칙을 몰라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요. 현혹 딱 되면, 즉시 여러분이 가졌던 이 진리에 대한 이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거짓으로 넘어가 버려요. 결국 여러분 가진 돈 탕진하게 하고, 뻥이야.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생명 없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을 어떻게 해요? 바짝 차리라. 그래서 이분이 이 과정을 거쳤어요. 이 과정. 네. 이분이 쓴 책, 희대 소망이란 책이 그 누란노 서원에서 나와 있는데, 네. 보시면 이 과정을 그대로 겪었어요. 암센터 소장이라도 할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10년, 한 12년을 살았어요. 암 진단받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1년 만에 항암 치료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년을 딱 치료하고 났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항암 치료할 수 없게 돼버리고 2기로 시작한 암이 4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6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6개월 이상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남은 6개월을 내가 뭘 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참 건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12년간을 살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건전한 생각이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6개월 남았다고. 그러면, 그동안 못 먹었던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내 앞길만 보고 이때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면, 나보다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 희대 박사의 마음속에 뭐를 채운 거예요? 이제는 내 욕심보다는 뭐예요? 사랑으로 한번 6개월을 살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봉사생활을 시작한 그래서 이제, 암동호회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극동방송, 이분이 아주 착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이 방영수 같은 친구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탁 가지고
암 환자들 상담을. 근데 저는 그 사고 없어. 암 환자들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자기는 다 이제 실패했는데. 그렇죠. 그럼 하여튼, 그렇게 남을 도와주겠다는 생각하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현미밥을 먹어라. 채식을 해라. 운동을 해라. 노래를 불러라. 그 이분이 딱 그걸 듣는 순간 뭐예요? 어? 내가 6개월 동안 찡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고, 맞아. 그래. 채식을 한번 해보자. 현미밥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실천에 옮겼어. 그때부터 꼭꼭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동요 부르는 시간, 이게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또 언제 불러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언제 이거 불러봤습니까? 그래서 이 진선미가 넘친 그 가사들이 얼마나 이뻐요, 아름다워. 그렇죠? 이런 거를 음미해가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뉴 스타트, 뉴 자도 모르고 뉴 스타트를 하고 살았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죽는다는. 근데 몸 컨디션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다시 검사했어. 검사해봤더니 확실히 좋아진 거야. 이제 이럴 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암센터 소장님도, 항암 치료에 실패했어, 안 했어? 실패 이미 했다고. 그런데, 이 봉사 생활하면서, 건강식 하면서, 운동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뉴 스타트도 모르던 사람이 이뉴 스타트 식으로 해서, 6개월 하고 턱지고 오니까 좋아졌어.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뉴스타트 계속 하면 되고. 근데요, 암 전문가들일수록 어떻게 생각하게? 줄어졌네. 치료 다시 할 수?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그거를 반복을 한 거예요. 그냥 좋아졌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전문가들은, 암 전문가들은, 도무지 좋아져도 자기가 하고 있는 건강식이나 현미밥이나 채식이나 운동, 뭐, 노래, 이거 가지고 암이 완치될 리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야. 아시겠죠? 예. 그리고 완치라는 것은 뭐예요? 항암 치료로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꽉 잡혀. 그래서 이분이, 얼굴 표정 보세요. 그렇죠? 이분이 그냥 재발해가지고요, 또 뼈로 전이하고, 그래서 골반뼈도 떼내고, 그래서, 보세요. 지팽이를 두 개를 짚고 댕길 수밖에 없고, 맨날 통증이 있고, 그래도 웃었어. 뭐가 좋아요? 무슨 선택이 좋아요? 영의 선택이 좋아. 잡신, 악령을 선택하지, 뭐예요? 않고 항상 긍정적인 쪽을 선택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암이 드디어 온몸에 다 퍼졌기는 퍼져 있는데, 면역력이 차차로 올라가면요, 암하고 면역력하고 균형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암, 면역,
균형, 평형 상태라는 상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면역력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이 암세포를 죽이면 되는데 더 이상 면역력이 어떻게 잘 안 올라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암세포하고 공존하게 됩니다. 공존. 그러면 암세포들도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불러요. 동면. 그 암 동면 상태로 이분이 한 5, 6년을 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무슨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와야죠. 그렇죠? 받으면, 이제 면역력이 또 떨어지면 암이 또 활동하기 시작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2015년인가 돌아가셨어요. 2003년에 발병해가지고. 참, 이 뉴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뭐예요? 탁 했으면 깨끗이 날 수도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거의 이분과 같은 연배 졸업한 거의 동기생 아니면 한 2, 3년 차이 나는 또 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은 연세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TV에 많이 나오고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하고 싶다면 연세대학을 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김선규 의사.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직장암 3기. 뭐만 받고? 수술만 받고 항암치료를 거부했어요. 수술만 딱 받고 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지리산보다 설악산이 낫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모두 미쳤다고 했다. 왜? 항암 치료 안 한다고 하니까.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대. 이 애원은 누가 했을까? 마누라가 했겠죠. 그렇죠. 여보, 여보, 치료받아야지. 그러나 김선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생존, 낫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존한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 항암제가,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항암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네, 우리가 의학을 배우면요. 여러 경우에서 항암 치료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둔 사람들보다 수명이 뭐예요? 항암치료 부작용 때문에 단축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 김성규 의사는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지 않은가. 이 올바른 생각합니다.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암이 생긴 것이니까. 자,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자, 이 사람은 뭐를 생각한 거요? 원인을 생각한 거야. 그러니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 씨가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예, 그리고 진료를 마치고 새벽까지, 예, 술을 마시는 일이 예사였고 술과 고기와 뭐요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뭐요 100kg입니다. 예? 암 걸려야지. 그 이것이 원인이다. 딱 원인 파악을 하고 지리산을 갔어. 그때 설악산은 없었어요. 그 이분이 3년 만에 완전히 치유해서 지리산에서 나왔어. 아시겠죠? 자, 이희대 교수. 끝까지 항암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오로지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되고, 그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오직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